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제 친구다. 건강하십시오. 준효입니다. 눈이 오는 날이에요. 눈이 오는 이 겨울에 과연 어딜 가냐. 지금 엄청 스페셜한 저의 절친 지인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갑자기 저한테 번개를 신청했어요. 아, 아까는 비가 왔으니까 비 패션으로 장화를 신고 스페셜한 저의 지인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따 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와, 눈이 많이 와요. 로맨틱한 날이네요. 이 두 분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둘이서 만드는 다큐멘터리 감독님을 처음으로 미팅하는 그 자리에 저의 오랜 친구 조바란 배우 MC자 선배가 다큐멘터리 감독님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손이 너무 시려서 안 되겠다. 장갑을 꼈는데도 너무 손이 시려요. 걷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벗었습니다. 걸으면서 찍다 보니까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만나러 가는 분이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제 친구. 같이 인사도 드릴 겸 갑니다. 왜? 너무 멋있냐? 왜? 선생님. 왜? 뭐가? 뭐가 이렇게. 아, 아, 저 왜 와사비가 이거 보고 멋있네요. 선생님 너무, 너무 웃기죠? 오빠 와사비였어? 아니 와사비. 단무지였어. 와사비. 우리 소주 조합에서 나온 농업 협동조합식으로 해가지고 당진 소주가 있고 가평 소주 있고 강릉 소주 기술 협조해가지고 자기네 지역 쌀로 만든 거예요. 거의 우리 술이네요 진짜. 쓰다 25도 엄청 세다. 막상 드셔보면은 안 그래도 쌀로 만든 건데 이게 숙성 기간이 거의 1년씩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다. 참고로 저희 고향 당진이세요?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에. 아 정말요? 저 이거 혈연이 섞였네요. 귀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짠. 얘도 좀 갑절이가 뒤그렇게 하는 거야? 갑절이? 네 그냥 자연스럽게요. 갑절이. 갑절이가 뭐예요? 김박철 선생님. 호조. 아 오 호조 선생님. 그거 야초 선생님. 그럼 맨날 지가 밥 먹으면서 키가 찍으면서 아, 진짜요? 주절거리고 말이야. 유튜브 하세요? 그 포토 선생님도? 진짜요? 유튜브 하세요. 그 연배 50대, 60대, 70대 사이에서 핫한 분이야. 너무 멋지다. 저도 지켜볼게요. 짠!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런 소리 좋아. 짠! 러브샷 나도 러브샷. 아 혼자 스스로. 아까 네덜란드랑 아니야? 캐나다랑 너무 아름다우셔. 맞아요 선생님. 아 힘들었지? 아 네! 야, 해놓은 건데 캐나다 중요해. 어! 아 또 아침은 수술하기 전에 아 그놈한테 이렇게 줄이 나오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올라가게 동작만 이렇게 눈동자가 잘 보이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자식이 째가지고 즐거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아 그때 그놈이 즐거우는 게 잘했구나. 오히려 좋아. 그래도 그것도 80이 넘어도 네. 동자는 보이잖아. 네. 동자는 보이잖아. 아이 멋있으세요 이렇게 노력하시고. 아 그러니까 그놈이 잘해준 것 같아.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진짜 느낌인지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인지 그런 지식이나 있을까? 아 왜요? 선생님 눈뜨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눈뜨게 해주시면 아니 오빠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봐도 되겠네. 그러니까 난, 테스트만. 아 근데 난 다행히 눈이 되게 커. 그리고 솔쌍꺼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좀 쌍꺼풀 있다고 하니까 좀 느끼네. 사실 이게 안검하술, 안검하술? 안검하술. 그걸 좀 그러자고 그러면 되게 자식이 몇 년 되신 거예요? 20년, 20몇 년이에요? 60대 초반이에요. 고우연은
연습처럼 해야 돼. 맞아요. 연습할 때는 대신 공연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라. 오히려 연습할 때 그런 자세, 그게 공연이다, 관객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연습은 됐다 그렇게 해놓고 무대 올라가서 잘하겠다는 생각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배워갑니다, 진짜. 맞아. 아니 그게 어려웠어요, 솔직히. 연극하면서 내가 느끼고 싶지 않더라도 실시간적인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느 순간 약간 매몰돼요. 흔들려요. 그래서 아 잠깐만, 왜 이 반응에 내가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 반응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즐기는데 거기 동조해서 같이 춤추면 안 되지. 그 페이스를 봐야 돼. 드라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에너지 해가지고 다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거지. 연극은 NG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돌돌돌 떠시는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는 그렇습니까? 은행스럽게 반응을 참여한 사람으로서는 그때 희열이 더 생기는 거야. 아, 이걸 내가 어떻게 내내며 럭키 강조해서 표현해줘야 될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다는 것도 있잖아. 네. 이거는 막 기억에 전달하면 가볍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니 상상했거든요 솔직히. 보면서 빠른 날 내가 고전을 할 수 있는 날이 있다면 고도를 기다리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박정선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여자가 럭키를 할 수도 있네. 그렇다면 저거는 내가 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 상상이 정말 아예 안 돼요.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저 대사 어떻게 책에 나온 거지 도대체? 선생님 당당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넌 네가 안 보이잖아. 이렇게요. 좋은 사람이야? 핀님. 선생님. 우리 2024년도 행복합시다.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 건강하세요.